가령 몽골족 꼬마에게 어떻게 말을 타는지 가르쳐 달라고 하면 그 아이는 반대로 왜 말을 못하는 거죠? 라고 반문을 할 겁니다. 3대 운동은 누구한테 배워야 할까? 여름을 맞아서 운동하려는 친구들이 전화가 꽤 많이 걸려옵니다. 야, PT 등록하려고 하는데 누가 좋은 쌤이고? 라고 물어보면 전 세상에 두 명의 좋은 선생님이 있다고 말해줍니다. 첫 번째는 운동하는 한 시간 내내 여러 가지 설명을 해주면서 이 운동은 어떤 근육이 어떻게 움직이고 블라블라 하는 나를 트레이너로 만들어줄 선생님. 두 번째는 운동하는 한 시간 내내 내가 물 한번 제대로 못 먹을 정도로 날 휘몰아쳐서 마치 몽둥이로 맞은 양 다음날 날 쩔뚝이게 해주는 선생님. 이렇게 두 명의 트레이너가 좋은 선생님이다 라고 말해줍니다. 근데 왜 설명도 잘해주면서 날 채찍질 해줄 선생님은 없냐고요? 그런 선생님들은 이미 수업이 다 꽉 차 있어서 너 같은 헬린이를 받아줄 수 없다 라고 말해줍니다. 장난입니다. 이미 유튜브에 찾아보니 피해야 하는 트레이너 유형에 관한 영상이 너무 많아서 저는 반대로 이런 트레이너님을 꼭 골라라 라는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일반 회원으로서 10년 넘게 헬스장을 일요일 빼곤 매일 출근한 모범 회원이고 헬스장을 최소 10번 이상은 옮겨다닌 다양한 헬스장 경험 보유자임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현재 트레이너도 선생님입니다. 즉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가르쳐주고 어떤 길로 이끌어줄 안내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존경할 수 있는 트레이너를 고르세요. 이건 비단 피지컬적으로가 아니라 멘탈적으로도 중요한 얘기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유튜버 중에 야생마님을 굉장히 존경하는데 제가 PT를 받는다면 무조건 야생마님에게 받을 겁니다. 그분에게서는 운동뿐 아니라 인생을 대하는 겸손한 태도를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딱 보기만 해도 성공하신 분이 초심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헬스장 알바를 하십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나는 왜 저 사람만큼 열심히 살지 못하지? 라는 동기부여를 받으면서 분명 벤치프레스 한계를 더 밀게 될 겁니다. 자, 두 번째, 이건 좀 3대 운동과 관련된 내용인데 나랑 체형이 비슷한 사람에게 운동을 배우면 참 좋습니다. 물론 수년간 트레이너로서 다양한 사람들을 가르쳐본 사람 또는 정말 공부를 많이 해서 딱 보면 아는 그런 전문가를 제외하고는 사실 내 몸을 마스터하기도 힘듭니다. 유명한 보디빌더들도 항상 작년보다 올해가 더 새롭다라고 말하는 걸 보면 매년마다 깨달음이 다릅니다. 근데 그 깨달음은 보통 자기 몸에 적용되는 건데 남의 몸에 적용을 시키려면 잘 안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팔다리 길이가 다르고 비율이 다르고 유연성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저는 체중이 70kg일 때와 80kg일 때 스쿼트 자세가 다릅니다. 몸통의 두께가 달라지고 뭐 사실 배가 많이 나와서 그런 거긴 하지만 아무튼 달라집니다. 정말 이러한 사소한 것까지 이해하면서 남을 가르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시선으로 사람의 동작을 바라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냥 나랑 키가 비슷하고 팔다리가 비슷해 보이는 사람에게 배우면 그나마 확률적으로 내 몸에 그 사람이 가르쳐주는 운동이 잘 맞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저는 헬스장에서 제일 안타까운 게 키 작은 근육돼지인 분에게 키가 크고 마른 분이 운동을 배우는 거 보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둘은 스쿼트 자세가 너무나 달라야 하는데 근대님은 왜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앉냐고 친구에게 화를 내고 데드리프트를 하는데 왜 스티프 데드리프트처럼 엉덩이를 치켜 세우고 하냐면서 구박을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나랑 비슷한 사람에게 운동을 배우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위의 내용과 연관된 내용인데 날 잘 이해하는 트레이너에게 운동을 배우면 좋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를 오랫동안 구독해주신 분들은 아실텐데 저는 고등학생 때까지 계속 돼지로 살아오고 운동과는 거리가 멀었던 사람이라서 맨몸 스쿼트가 불가능한 몸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헬스장에서 스쿼트를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아 저건 저기랑 저기의 가동성만 조금 늘려주면 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못했기 때문에 그걸 극복하려고 했던 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이해하기가 쉬워지는 겁니다. 가령 몽골족 꼬마에게 어떻게 말을 타는지 가르쳐 달라고 하면 그 아이는 반대로 왜 말을 못하는 거죠? 라고 반문을 할 겁니다. 제가 수년간 헬스장을 다녀본 바 이런 트레이너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왜 이 자세를 못하는 거죠? 자기에게 너무나 자연스럽지만 사실 운동과는 거리가 먼 일반인들에게는 너무나 부자연스러운 자세라서 못하는 건데 그걸 이해를 못하는 트레이너에게 운동을 배우기 시작하면 거의 구박만 받다가 시간이 끝납니다. 그래서 내 몸을 잘 이해할 수 있는 트레이너를 꼭 찾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인데 이건 좀 주관이 많이 들어간 얘기라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운동을 잘하는 트레이너는 기본입니다. 운동이란 결코 이론적으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영역들이 존재하고 운동 센스라는 걸 가진 사람들이 복잡한 설명 없이 그냥 아주 쉽게 뭐뭐 하듯이 하세요 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필라테스를 배울 때 척추를 움직이는 걸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바닥에 누우셔서 허리 사이에 방울토마토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그 방울토마토를 터뜨려보세요. 이렇게 설명을 해주니 단박에 척추 컨트롤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전 운동에 센스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센스를 넘어설 수 있는 수많은 지식들이 요즘엔 존재합니다. 가령 불과 몇 년 전, 아니 어쩌면 지금도 저염식 다이어트를 강조하거나 칼로리에 대한 이해 없이 그냥 고구마와 닭가슴살로만 다이어트를 한다거나 또는 키토제닉이 뭔지도 모르면서 고지방은 죽음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말하는 등등 새로운 사실들을 공부하지 않는 사람에게 운동을 배우면 정말 힘들게 운동을 배웁니다. 지금 피지컬 갤러리에서 공혁준님이 다이어트 하시는 걸 보면 일반식 다 먹으면서 살을 30kg 넘게 빼고 있습니다. 결국 김계란 아저씨는 칼로리 조절만 잘 한다면 굳이 고구마와 닭가슴살을 먹을 필요가 없다는 걸 잘 이해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새로운 지식과 정보에 눈을 뜨고 있는 사람에게 배우면 한층 더 효과가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어를 잘한다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정말 수많은 논문들이 대부분 다 영어로 쓰여져 있고 최신 정보들은 대부분 영어로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를 잘 읽고 그 정보를 잘 습득한 트레이너가 있다면 꼭 그분에게 운동을 배우시면 정말 많은 걸 배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내가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내 운동에 동기부여가 생깁니다. 두 번째로는 기왕 배울 거면 나랑 신체 조건이 비슷한 사람에게 운동을 배워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운동을 처음 시작하려는 일반인이라면 내가 왜 이 동작을 잘 못하는지 이해할 수 있는 트레이너를 꼭 찾길 바라겠습니다. 옛것이 좋은 것이여 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닌 항상 오픈마인드로 새로운 걸 공부하려고 항상 노력하려는 트레이너를 추천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오! 이런 선생님이 내 주변에 있다니 난 정말 행운인걸 의 트레이너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